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르가이스 김진성입니다. 오늘 벌써 14번째가 됐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제가 뭐 페달에서도 설명하고 다 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터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가토 연주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논레가토로 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그 문헌상에 있는 터치 이름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터치 종류에는 오르간 연주 터치에는 총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가토 연주. 아시죠? 레가토 연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타카토 연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논레가토 연주.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문헌상에서는 이 터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가토 연주는 음과 음 사이로 연결하는 건데 제가 한번 쳐봐 드릴게요. 네.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서는 처음에 레가토 연주는 음과 음 사이를 레가토 하는 거죠. 이게 레가토 연주고요. 그 다음에 레가토에도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레가토가 있고 오버 레가토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시 레가토와 오버 레가토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레가토는 음과 음 사이를 연결하는 거고요. 낭만 시대 이후에 멜로디 라인을 좀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싶어서 오버 레가토라는 걸 하는 건데요. 그죠? 음과 음 사이가 좀더 오버 레가토, 그죠? 겹치죠? 이게 레가토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생님들이 논레가토레라 논레가토로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논레가토가 아니고요. 문헌상에서는 논레가토라는 말이 원래는 스타카토예요. 그래서 논레가토 연주는 스타카토, 음의 절반이죠. 우리가 아는 스타카토가 논레가토예요. 그러면 항상 선생님들이나 그 누구의 사람들이, 물론 저도 여러분들께 여태까지 강의 시간에 논레가토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논레가토란 말이 원래는 뭘까요? Ordinary touch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음을 갖다가 눌러서 힘을 빼고 그 다음 음으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Ordinary touch는 그죠? 음과 음 사이가 붙진 않지만 이게 오디네리 터치예요. 제가 자세한 거는 이 터치를 하나하나 하면서 옆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창을 넣어서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세 가지의 터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바로크 터치를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 자, 이 손의 포지션도 있어요.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거나 어렸을 때부터 레가토 연주를 위한 터치는 이 손에서부터 어깨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어깨를 갖다가 등을 갖다가 펴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너지는 항상 어디서부터 와요? 피아노에서 등에서부터 오죠. 그래서 이 어깨에서 마치 시계가 힘을 빼고, 그죠? 추가 움직이듯이 힘을 빼고 모든 것은 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손이 둥글게 가죠. 그쵸? 그래서 레가토 연주는 손이 둥글게 가요, 포지션이. 그죠? 이렇게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그 오디네리 터치는 포지션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헌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터치를 어떻게 해라, 손 모양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거의 이 팔목에서부터 이 손이 거의 수평이 되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손가락을 구부려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그냥 갈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그냥. 구부리면, 그쵸? 힘들어요, 터치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전달되도록. 레가토는
손 모양이 마치 우리가 선생님들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안에 탁구공을 물어 들고 있는 거나 계란을 물고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해서 해라. 이게 레가토고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오르데네 저치.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논레가토라는 거는 이 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뜨리게. 요 차이로 가는.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연습을 해야 되나? 힘을 갖다가 주어서요.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연습할 때는요 동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사실 2, 3, 4, 3, 4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프레이즈나 이런 아티큘레이션 할 때 그룹핑이 되는데 일단은 3번 손가락 갖고 연습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음을 연습할 때는 그냥 힘 빼고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이게 잘 된다면 양손도 마찬가지예요. 구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동음이 자연스럽게 힘이 주고 됐으면 그 다음에는 동음이 아닌 연습을 하는데 3번 손가락으로만 연습이 잘 됐으면은 이번에는 2, 3만 해보세요. 또 2, 4. 죄송해요. 이게 잘 되면은 2, 3, 4. 그런데 사실 이 세 개의 그룹은 잘 바로 코치될 때 안 돼서 그래서 1, 2, 3, 4, 4, 3, 1로. 이렇게요? 아니면 4321 또 4321 그죠? 또 4321 그게 잘 되면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 당시에 많은 음악학자들은 좋은 음과 나쁜 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음은 거의 그 박자의 강박에 해당되는 음이고 나쁜 음은 약박에 해당되는 음이에요. 그래서 네 개를 만약에 그루핑을 해서 칠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음을 다 힘을 줘서 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크 시대의 그런 원리를 따져서 하면 좋은 음과 나쁜 음 자, 네 개가 있어요. 자, 첫 박자 보세요. 한박 1, 2, 3, 4 4박이 있을 때는 1, 2, 3, 4 1, 2, 3, 4 할 때는 1이 강박이죠. 그러면 이 약박은 나쁜 음이에요. 3은 중간박이니까 조금 괜찮은 박 그렇죠? 좋은 박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은 다시 나쁜 음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치면 모든 음이 다 내가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안 되고 좋은 음, 나쁜 음 힘 빼고 좋은 음, 나쁜 음 좋은 음, 나쁜 음 좋은 음, 나쁜 음 제가 일부러 손 동작을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요. 좋은 음, 나쁜 음 좋은 음, 나쁜 음 좋은 음 빨리 돼도 이런 원리로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렇게 되죠.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다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똑같은 발성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크적으로는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강박은 좋은 음, 약박은 나쁜 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룹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내면 제가 처음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항상
오른손에 터치하는 연습. 그쵸? 그쵸? 옥타브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연습하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그런 제가 손가락 번호가 써 있는 악보를 제가 창에다가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런 바로크의 터치, 오르내의 터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감사해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